175페이지 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그 저희 무행위 전환인데 175페이지 무행위 전환. 여러분 그 저희 용어 뭐 이거 자세히 보면 됩니다. 무행위의 전환. 무행위를 다른 행위로 바꾼다는 거지. 무슨 행위를? 뭐로 바꾼다? 유효로 바꾼다는 거지. 어? 무효를.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 무행위 전환의 대표적인 게 어떤 냐면은 병결간승나. 병결간승나. 조건을 붙인 승나. 연착된 승나. 간단하게 잘 내는 게, 여러분 이게 계약법 할 때 했지만 이 승낙이라는 말 쓰고 있지만 승낙이 아니다. 왜?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근데 승낙이 있으면 계약 승립하잖아.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다고. 그럼 승낙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K? 오케이. 근데 이 승낙자가 승낙하면서 나는 1억이 아니라 나는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 몇 천? 8천. 자, 기준 어느 거? 1억. 1억 계약 나가리. 무효. 1억 뭐? 무효. 1억. 그럼 병결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은, 자, 요 승낙이라는 말을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효. 무효고. 그러면 1억 청약을 뭐 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승낙으로서는 무효고. 이 8천 8천 승낙으로서는 무효고.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1억 계약 나가리. 1억 승낙 무효.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그래서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8천에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써도 승낙이 아니다? 아니고. 그럼 다시 청약자가 무슨 K? 오케이 하면 얼마의 승립? 8천. 그래서 여러분 무행위 전환은 나오는 거 요거 세 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104조.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저번에 좀 몇 분의 1 가격으로 팔았노? 4분의 1. 집을 4분의 1 싸게 팔았단 말이지. 경솔, 공방, 무경험, 4배,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는 악의. 누구만 나쁜 사람? 상대방.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찾아올 수 있고, 근데 받은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치? 했잖아요. 근데, 갑이 나중에 이제 요런 104조를 주장하면서 찾아오려고 하니까, 을이,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줄게. 그러니까 정말 너 어차피 나한테 팔려고 했으니까 나한테 팔아라. 무슨 K?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줄게. 해가지고 합의하면은 유효. 그래서 104조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104조는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도 적용되고 무행위 전환도 적용되고 두 개 하는 거. 요거 무행위 전환에서 막 그 정도 여기서는 막 다 할 필요 없고 그 정도 기억하고. 또 무행위 전환 잘 내는 게 뭐 기본적인 거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여러분 항상 출생신고는 혼인중의자 마누라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난 자식인데 데려왔다 출생신고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럴 때는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한다. 그 대표적인 무행위 전환의 예다.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책에 있어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7페이지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여러분 그죠? 무슨 행위 추인은? 무행위 추인. 여러분 무행위 추인은 요거 107조와 108조 무효. 상대적 무효지. 여기서만 인정한다고. 그럼 대표적으로 요거 108 통정. 108 뭐? 통정. 108 뭐? 통정. 108 통정. 108 통정. 108 통정. 108
통장 특징. 예? 108 통장 특징.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 더 없다. 가장 양도라는 말은 의사표시 없이 양도해놨다. 진짜 의사표시 없이. 무슨 의사표시 없이? 진짜 의사표시 없이 양도해놨다 뭐 가리지. 근데 어리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이걸 무행의 추인이란다고. 됐습니까? 가장 양도 후. 여러분 가장 양도 가짜로 이전.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양도 후. 자 어리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양도 후 진짜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뭐하다 유효. 이걸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요거하고 잘 나온다. 요 무행위 전환은 무행위 전환은 자 아까 좀 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게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 자 근데 요거는 처음부터 요거는 또 이론상 설명할 때 어쩌냐면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유효.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던 무효행위 하지 않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어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그래서 요거는 무슨 효? 소급효. 요거는 뭐 그때부터 무슨 효? 비소급효. 됐습니까? 요거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걸 현실적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현실적. 요거는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건 가상적 의사 이런 말씀이다. 되겠습니까? 이론상 설명할 때. 자 그래서 요거는 무행위 추인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몇 조? 108조. 몇 조? 108. 가장 양도. 자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무슨 자가 없다? 진짜가 없다.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되겠습니까? 진짜 의사표시. 그런 거. 막 그렇게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보면 179페이지 한번 보면 대표 이제 몇 페이지? 179. 자, 무효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불공정 무효 104조. 아까 했죠. 4분의 1 적게 받고 팔았다. 찾아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정상적인 값보다 더 주겠다.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번 토지거래 허가인데 불허가 처분하면 확정적 무효.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그 다음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뭐한 경우? 추인. 요거 딱 나오면 빨리 제목 붙여라.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른 약정이 계약 체결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있는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은 변명의 적극가담. 여러분 적극가담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몇 조? 103조 무효.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무슨 적 무효가 된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는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주장을. 그래서 주장해서 이익만 있으면 그래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여러분 그죠? 요 무행위 추인은 아까 무행위 추인은 아까 107, 108 두 개만 됐네 했지. 그럼 103, 104 추인 추정 없다.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럼 기억 불공정 뭐 없다? 추인 없고 무권 대리는 뭐 있다? 추인 있다. 하면 뭐 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 그 다음에 디귿. 됐습니까? 디귿. 불법 조건 동그라미 하고 103조. 불법 조건 하면 몇 조? 103조. 뭐 없다?
주인 없다. 통정 뭐 있다? 주인 있다. 무형이 주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래서 주인 없는 거, 어느 거? 기억과 디귿. 그럼 거꾸로 주인이 있는 것 하면 뭐? 니형과 리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막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해야 된다. 무형이 전환. 요거 변경 조건 연착.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낳은 자식인데 출생신고했다. 무효. 그걸 뭐? 입양, 인지신고로 인정. 요 무슨 행위 전환? 무형이 전환 104조. 몇 조? 104조는 무형이 전환과 일부 무효의 법리 적용되고, 무형이 추인하면 몇 조? 108조. 요런 거 자꾸만. 처음에는 안에 내용 할 필요 없어요. 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있잖아. 어떤 사람은 진짜 답답한 게 지금부터 막 세부적인 거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 투자로 바보다. 와. 쓸데 과정이 있거든. 제일 할 때는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슨 템? 그렇지. 큰 거.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목이 확실하게 그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기억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지. 살을 붙이는 거는 언제 살을 붙이냐면 5월달에 살 붙이면 된다고. 5월, 6월, 7월, 8월, 9월. 아직까지 10월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인데 법을 전공 안 한 사람이 안에 내용 하려고 달라들고 있다고. 그래갖고 인터넷 보면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뭐가 많은 사람? 욕심. 지금은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노? 제목. 제목 순서. 제목만 안 되면 제목만 계속 읽어봐라. 가다 보면 뭐 아하 이게 온다고. 그러다가 선생님 조금만 건드려주면 아하가 오거든. 근데 제목은 기억 안 하고 결국 공부 3시간 했다 하잖아요. 제목 오늘 생각 오늘 뭐 배웠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럼 제목도 생각 제목도 생각 안 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막 세상에 뭐 없다. 그렇지. 공짜 없고 그 말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어? 뭐를 부리면 안 된다? 욕심. 그리고 그 법륜 스님이 이야기하는데도 나자 조급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욕심에서 온다고. 조급함은 어디에서 온다? 욕심. 조급함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노? 화가 발생한다고. 진짜 화가 발생한다는 말은 사고가 터진다고. 일도 마찬가지거든. 막 조급하게 하면 뭐가 사고가 터진다고. 뭐 때문에 사고가 터진다?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비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공부는 조금 띨빵에도 공부할 수 있거든. 자격은 자격이라는 게 좋은 게 60점 되면 합격한다고. 무슨 빵에도 합격한다고.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하고 아까 욕심 없이 차근차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머리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무슨 빵하다. 근데 남한테는 띨빵하다는 말 절대로 할 필요 없지. 남한테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머리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됩니다. 무슨 식?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두 개, 세 개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어떤 데 제가 인터넷 쭉 보잖아요. 어떤 데는 좀 심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이게 막 공개된 거니까 심한 이야기 못하고 욕심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보면 계속 힘들고 어렵다고. 금방도 마찬가지.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추인. 무행위 전환 하면 아까 요거 변경 조건 연착 104조. 이거 내어지잖아요. 모르겠다 이러면 바보지. 무조건 모르겠다 이러면 나는 바보예요 바보예요 이 말하고 똑같다. 요즘은 사람들이 막 모르겠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게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바보입니다 하고 똑같다. 다른 사람 다 안다. 무슨 행위 전환? 하면 뭐 변경 조건 연착된 승낙 104조. 그 다음 무슨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하면 몇 조? 108. 108 하면 진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중에 진짜 있으면 언제부터? 그렇지.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그게 나중에 하면 나중에 또
무슨 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문제풀이도 하고 뭐 특강도 하고 이런 게 듣다 보면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취소. 무슨 소? 취소. 여러분 취소는 무슨 소? 취소. 취소는 일단은 뭐하다? 일단은 뭐하다? 효력 발생한다. 일단 효력 발생한다는 말은 뭐하다? 유효. 네. 됐습니까? 요 취소권자가 취소사 표시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간단하게 요 취소라는 것은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하는 걸 취소라고 한다고. 그럼 뭐 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그래서 이 취소를 유동적 유효인 거.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막 안에 그 내용 잘 안 나오고 전체적인 거 미확정적인 거 되세요 이렇게 나온다. 미확정적인 거 찾으세요. 되라. 그래서 아까 유동적 무효 나와야지 세 개. 뭐 묵건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하고 그다음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거 네 개지. 딱 네 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몇 개고? 아까 몇 개? 세 개, 네 개, 일곱 개지. 그다가 조건. 무슨 건?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건 불확실. 그래서 미확정적인 거 찾으세요 하면 몇 개? 여덟 개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막 이게 세부적인 거 안 내고.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인 것 하면 뭐 찾아야지? 취소. 몇 개? 유동적 유효인 거.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유동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유동적 무효 몇 개? 세 개.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몇 개? 네 개. 유동적 무효는 몇 개? 세 개. 그지?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맞습니까? 예.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것,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네 개. 그 다음 요 두 개 합쳐서 미확정적인 것. 미확정적인 것 하면 몇 개?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다? 조건. 부법률행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거. 조건부 법률행위. 해서 미확정적인 것. 요런 거 나온다고 얘기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이거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빨리.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노?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유효. 취소권자 취소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럼 취소하면은 확정적 무효. 무슨 정 유효를? 유효를 취소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그 다음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인데 확실하게 내가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러노? 추인.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 유효? 확정적 유효. 오, 요거 나온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취소에서는 뭐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취소권자는 아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취소권자, 제한, 취소할 수 있는 거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당한 사람과,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하면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하고, 승계인.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온다. 요 딱 나오는 거. 취소 의사 표시는 말로 하는데, 오직 물건은 병한테 가가 있어도. 물건은 누구한테 가가 있어도 병한테 가가 있어도 취소권 행사는 무슨 직? 오직 무슨 직? 오직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한다는 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어디 거 잘 나오냐면은 184페이지고 3번 되겠습니까? 예. 몇 번? 3번. 취소인 무슨 방? 상대방. 취소인 무슨 방? 상대방. 그지? 그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치소의 상대방은 무슨 직? 오직, 그지? 상대방이다. 그거 잘 나온다. 그럼 갑을병이 있으면 오직 누구한테만, 갑이 치소권자다. 누구한테만 행사한다. 빨리. 을에게만.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자, 근데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을에게 헐갑으로 매도했다.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그 후 갑이 진품인 걸 안, 갑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고자 한다.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을, 병, 정을 거쳐서 정이 지금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갑, 을, 병, 정 가지고 있는데 갑이 취소권이야. 오직 누구에게? 을에게만. 오직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했죠. 그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취소권자가 내가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요 추인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뭐 하게 되면, 그럼 추인권자는, 추인은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지. 취소권자가 내가 뭐 하지 않겠다. 그걸 다섯 자, 취소권 포기. 다시 뭐, 취소권 포기. 그러면 취소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 이거. 그래서 이 취인요건. 무슨 요건? 취인요건, 요거. 그래서 취소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다, 뭘 가게 된다? 취인. 취인요건인데, 취인요건은 취인이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취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 정류요고. 이 취인을 다섯 자, 취소권 포기. 다시 무슨 건 포기? 취소권 포기. 다시 뭐? 취소권 포기. 그치? 되겠습니까? 무슨 정류요로 변한다? 확정 정류요로 변한다 하는 거 꼭 기억.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취인권자가 취인어사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취인권. 그러면 여러분, 취인권자는 아까 무슨 권자하고 똑같다? 취소권자하고 똑같아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2번. 무슨 원인이?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요거. 요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제한 능력자. 무조건 취소 나오면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제한 능력자는 무슨 갚아? 막 갚아. 강한 취. 그럼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하면 안 되는데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취소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고 제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고 다시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한 능력자가 그럼 취소 제자리 돌아오면 취소는 하는데 취인은 못 한다. 왜냐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도 하고 취인도 하면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뭐다? 능력자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추인하려면 언제냐면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제한 능력이 인당하는 제자리 돌아올 수 있지만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뭘 한다? 추인. 그걸 뭐냐면은 취소 원인. 다시 취소 원인은 무슨 능력이고? 제한 능력이 조여서. 제한 능력이 뭐 끝난 후에, 종료 후에 이 말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추인. 내가 뭐 하지 않고, 종전에 한 거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차고 사기 강박 당했으면, 띵한 상태에서 뭐는 할 수는 있다.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띵에서는 뭐 못 한다. 취인. 취인하려면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취인. 할 수 있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는 누가? 당사자인 경우 행위를 한 당사자일 때만 그렇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 나오면 법정 대리인은 항상 정상입니까? 띵입니까? 띵. 법정 대리인 띵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나오면 무조건 OX, X. 그래서 취소 원인이 끝난 후에 종료 후에 나올 때는 오직 아무런 말이 없거나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당사자다. 아무리 말이 없거나 만약에 오면 당사자라 해야 되고. 됐습니까? 법정 대리인 나왔는데 무슨 대리인 나왔는데? 법정 대리인 나왔는데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시소 원인이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이런 말로 뭐 OX, X 그치고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당사자인 경우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종전에 행위한 것을 종전에 행한 것을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뭐 하고서 알고서 하여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가 있었 날로부터 몇 년? 10년 요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여러분 법률행위 한 날 하면 계약 체결한 날 그 다음에 요 취소할 수 있는 날 하면 두 가지죠 당사자일 경우는 정상 당사자인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취소 원인 종료 후 끝난 후 법정 대리는 항상 정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안 날,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뭐 안 날, 한 것을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계약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 그럼 여기서 잘 내는 게 법정 추인은 요거. 아까 했죠. 취소, 특별한 말이 없거나 당사자 나오면은 뭐 종료 후에 법정 대리인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 나오면 OX, X. 꼭 기억한다. 그 다음 뭐 할 수 있음을 알고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럼 종전에 지금 정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추인하잖아요. 종전에 한 거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알고서 해야 된다고. 근데 요거하고 한 개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들어가는데,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들어가는데, 그죠?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죠? 여러분, 자, 추인은 누가 합니까? 추인은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하는 거지, 그지? 취소권자가 무슨 표시로 하는가? 의사표시로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럼 이 취소권자가 이런 의사표시 대신에 행위 하면 무슨 방위?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믿고 나면 그다음부터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추인은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은 무슨 방? 상대방의 뭐 신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제도 아까 했죠. 표현 대리. 무슨 대리? 표현 대리와 그다음에 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제도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은 다시 누가 취소권자가 뭐 함으로써 행위하면 무슨 방이? 아, 저 사람 뭐 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고 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무슨 정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럼 뭐, 요 여섯 가지인데, 그지? 요 여섯 가지인데. 그럼 예를 들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들자.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예. 자, 취소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부당이득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자기를 이행 청구한다는 말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지. 그 다음 역시 자기 채무를 자기가 이행한다. 채무자다. 이행한다.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근데 요 경계는 계약, 합의. 담보 제공도 뭐 합의. 그러면 합의한다는 말은 합의한다는 말은 하자를 뭐 삼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그 다음 강제 집행 하거나 받거나.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요거. 4번과 1번은, 다시 뭐, 4번과 1번은 반드시 누가 취소권자가 해야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하면은 법정 추인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좋다. 요 2번을 가지고 예를 들자. 그럼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가 자 채무자입니다. 제한 능력자 채무자입니다. 자 일반 사람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했다.
상대방은 아, 저 사람 뭐하지 않겠구나. 취소하지 않겠구나 믿잖아요. 근데 제압능력자가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취소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제압능력자 언제 이행하면 취소 못합니까? 똑같이 정상. 그럼 여러분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하면 당사자인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무후에, 종료 후에 요거. 다시 그냥 일반 추인도 뭐 후에? 종료 후에 정상. 법정 추인도 뭐 후에? 종료 후에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일반 추인은 뭐 종전에 한 걸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뭐하고서 알면서 내가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걸 추인 의사 표시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알고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요게 중요하다. 뭐하고서? 알고서 행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딱 나오는 게 요거 요거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됐습니까? 요 당사자인 경우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근데 일반 추인은 아까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 알고서? 알고서. 요거는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하고 요 1번과 4번은 오직 무슨지 오직 누구 취소권자 해야 되고 1번과 4번에서는 무슨 방이 오면 안 된다? 상대방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뒤에 조금 정리하고 물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